국회 법사위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육군 수뇌부를 출석시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자체 김영란법을 시행합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1138차 정기 수요 집회가 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장묘업체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복궁이 야간 개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 김미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즐겁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일병 사건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 지휘부의 보고 누락과 사건 은폐 의혹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육군 수뇌부를 출석시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의원들은 가해자에게 상해 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단계에서부터 살인죄 여부가 충분하게 군 검찰에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어야 됩니다. 법정 최고형이 가해져야 된다고 저는 거듭 생각하고 있고, 윤일병이 쓰러져서 숨을 못 쉴 때 가해자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이모 병장이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들이 윤일병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힘들다고 가서 고충을 제기할 때는 네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네 엄마를 섬에 팔아넘기겠다. 자, 이 못된 가해자들은 또 이 가해자들만의 책임입니까? 이런 가해자들을 만들어낸 군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군 수뇌부는 4월 6일 윤일병 사망 이후 네 달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과정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 네, 없어요? 제가 인지한 것은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에서? 예. 이번에도 시민사회단체가 윤일병 사망의 원인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 군은 이 사건 덮었을 겁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되니까. 민간인이 병영 생활을 감시하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사위는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을 열람해 사건의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천재TV 이지영입니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고자 강도 높은 행동강령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인 김영란법을 자체 시행하는 것인데요. 서유심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가 공무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퇴직 후 재취업 등을 방지하는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직자의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한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부정청탁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한 공무원의 유관기업 재취업, 일명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후 3년간은 업무와 밀접한 기업에 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신설했습니다.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선 100만 원 미만이라도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최소 해임 처벌할 계획입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우리 서울시부터 제대로 척결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 방안입니다. 이번 혁신 방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자체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천지TV 서유심입니다. 7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아픔, 위안부 할머니들의 호소가 수요 시위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미라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의 외침이 어김없이 울려 퍼집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22년째 계속되고 있는 수요 시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1138차 정기 수요 시위를 열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각의 결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전쟁과 여성폭력이 멈출 때까지 이뤄진 서명운동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살림 서울협동조합과 평화나비, 광명여고,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등 천여 명이 참여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일본군에 끌려간 소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의 비극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8년 동안에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돌아가셨습니까? 너무너무 괘씸하고 괘씸하니 있는걸 우연히 질질 끌어가지고 할머니들 다 죽기도 만드는 이 일본. 피해자 230여 명 가운데 살아계신 할머니는 이제 53명. 다가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리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명성교회 김서만 목사가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미호업체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김미라 기자가 전합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에 대한 재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명량소리의 발대식 및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윤재석 CBS 해설위원은 김 목사가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수천억대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팽을 하는 과정. 김 목사가 얼마나 부패하고 정치적이고 말씀이 엉망진창인가를 갖다 깨닫고 김사만 목사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그 순간에 이 교회를 딱 깨끗이 떠나면 그래서 이 교회는 새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미업체인 예전 PMP 상임 고문이 최근 김사만 목사를 피소했다며 자신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2012년 11월 9일 날 갑작스럽게 중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록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내용 증명을 두 번씩이나 보냈는데도. 그래가지고 4월 17일 날 그 소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제가 5월 31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명성교회는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 3일 당회를 열고 명성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 의혹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취재진 30여 명이 몰려오는 등 명성교회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방증했습니다. 엘장로 등 3인방이 천지TV 김미라입니다. 깊어가는 여름밤 정취를 더하는 경복궁 야간 개장이 이번 달 11일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김미라 기자가 전합니다. 야간 개장 나흘째인 경복궁. 고궁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정문인 광화문을 시작으로 근정전과 수정전, 경혜루까지 은은한 조명 속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고궁의 밤을 밝힙니다. 옛부터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면 연회가 열리던 경혜루. 밤 풍경 속 경혜루가 연못에 반사되면서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숫가에 둘러선 버드나무도 바람과 속삭이듯 조용히 흔들립니다.
잠 못 이루는 여름밤, 가족과 또 연인들은 도심 고궁을 거닐며 추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여름철 야간 개장을 위해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경복궁 주요 정각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8월 5일 하루 휴가 나고 관람 인원도 하루 1,500명으로 제한합니다. 깊어가는 여름밤 정취를 더하는 경복궁 야간 개장은 이번 달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병역 내 가혹행위가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부대 내 가혹행위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8일 전군의 모든 일과를 취소하고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중대한 인권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한일 간에 진행 중인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패트릴 벤트렐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두 명의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이 겪은 경험을 나눴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경찰 초동 수사가 부실해 시신의 신원 확인이 40일 지연된 것과 관련해 수뇌부 책임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물러난 가운데 정부는 후임으로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가 9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고 등급 경보를 발령했고 세계보건기구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원난성에서 지난 3일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367명이 숨졌으며 1,880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일보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4일자 신문입니다. 일면에 정부가 위안부 백서를 발간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의 고노다마 검증 결과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증거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위안부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간되는 위안부 백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면에 세월호 참사 그새 잊었나, 인천 선박사고 오히려 증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 지역 해상사고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사 이후 3개월간 인천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건수는 39건으로 이는 참사 이전 3개월보다 무려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참사 이후 안전 확보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요구가 커졌음에도 여전히 선박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6일자 신문입니다. 일면에 일본이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방위 백서를 10년째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엄중하게 경고했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면에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사람과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 발생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8월 8일자 신문입니다. 일면에 마지막 교황을 둘러싼 흥미로운 예언이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카톨릭 교회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으로 불리는 말라키 예언서에 따르면 제266대 교황은 마지막 교황이 된다고 합니다. 2013년 3월 13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후임인 프란치스코 1세가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는데요.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 교황이 선출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면에 청소년 흡연 문제를 알리는 기사가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영화 배우처럼 멋있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동경심뿐만 아니라 흡연 연령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흡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고발 기사 내용입니다. 이상 8월 둘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